자산이에요. 재산이고. 그건 선인데 제가 스마트폰을 근데 또 나쁘게 약간 안 좋게 사용한 사례가 뭐냐면 게임. 클로얄이라고. 제 학교에 교사를 했을 때 애들이 남고 있을 때 남자애들이 막 게임을 하고 딴따다다단 혹시 아세요? 하시는 분? 하셨던 분?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선생님 한판 해요 라고 했지. 졌어. 와 개빡치잖아. 바로 현질. 되게 많이 썼어요. 그래가지고 돈을 내가 나중에 계산해보다가 짜증나고 안 했는데 분명히 10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게임 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게임의 만렙에 만렙을 다 찍었습니다. 그러니까 인간의 미천함을 보여주는 거죠.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긴 한데 두 번째는 우리 아들이 내거 핸드폰 갖고 카트라이더를 하는데 카트라이더 하다가 나한테 그러더라. 아빠는 차가 이거밖에 없어. 와, 또 개빡치잖아. 바로 구매했던 적이 있어요. 이거는